종이로 만들어진 작은 마을. 아이들이 집과 나무 토끼에게 직접 고른 재료들로 알록달록 색을 입혀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광교 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펌펀 드로잉 놀이터 현장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체험 프로그램이 거의 운영되지 않는 요즘, 아이들이 잠시나마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고심 끝에 마련한 겁니다. 펌펀 드로잉 놀이터는 현대 미술의 그 문턱을 좀 낮추고 참여자가 다양한 체험과 높이를 통해 예술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일 2회씩 총 8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렵게 체험 전시를 결정한 만큼 방역수칙에 따라 규칙을 잘 지켜서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기는 체험 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미술 장르를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총 4가지 주제로 구성한 프로그램은 주제별로 구역을 나누어 한 팀씩만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참여 가족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충분히 유지하며 안전하게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가 미술관을 좋아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나가다가 그래도 요즘에 방역수칙 철저하게 좀 지켜주시면서 진행하신다고 해서 믿음 좀 가지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물감으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다른 친구들의 작품도 감상하는 이색 미술 시간으로 아이들은 모처럼 즐겁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서 기분이 좋아요. 저기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 그걸 많이 색칠하고 싶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사전 신청한 몇몇 팀만 참여할 수 있어 아쉬움이 컸던 이번 체험은 수원시립 아이파크 유튜브를 통해 집에서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원 ITV 안은주입니다.